1600년이 가까워지면서 로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드는 메카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고대 건축과 조각이 현존하는 데다 르네상스의 트리니티로 불리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걸작품들을 한 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무명 화가들이 르네상스의 대가들을 배우며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받고자 유럽 전역에서 이 고색창연한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몰려왔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죠. 예술가들의 삶은 힘겨웠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대가들의 작품을 복제하며 평생을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정받는 소수의 화가들은 교회나 귀족들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을 수 있었고 활성화된 예술품 시장에 작품을 판매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에 카라바초가 도착한 것은 1592년 5월 그의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처음 2년간 카라바초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로마의 다양한 풍속을 주제로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화성으로 보이는 병에 걸린 바쿠스를 그릴 때만 해도 기술적인 결함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과 점쟁이를 그리며 당시엔 드물게 정물화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는 후원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의 뒷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시들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같은 해에 그린 카드 사기꾼을 마음에 들어하는 새로운 후원자를 만나는데요. 그가 바로 프란치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입니다. 카라바치오가 태어난 카라바초 마을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으로 밀라노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6살 때 건축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일찍 그의 곁을 떠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13살부터 밀라노에서 화가 수업을 받았지만 밀라노와 베네치아 화풍을 익히던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카라바치오의 로마 입성 이전의 기록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로마 미술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카라바치오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공간을 새롭게 정의내립니다. 델몬테 추기경을 통해 의뢰받아 그린 대표적인 종교화를 관찰해보면 마치 빛이 위쪽의 빗각에서 어둠을 가르고 비추며 떨어지듯이 그렸습니다. 배경은 대부분 어둡고 이전에는 일반적이었던 풍경도 보이지 않죠. 공간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묘사되는 인물들은 관람자가 볼 때 너무 가깝고 입체적이어서 마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치오가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의 체라시 예배당에 나란히 그린 베드로의 순교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란 작품에서 이러한 혁명과도 같은 사실주의가 예배당을 압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화에 나타난 카라바치오의 빛은 베드로의 순교에서도 강렬합니다. 뒷배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을 어둡게 하니 우리의 시선은 베드로가 지금 처한 처지에 쏠리게 되죠.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반쯤 들려진 채 뒤집혀져 그림 전체 구성을 극도의 긴장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예언 그대로 베드로의 머리는 아래를, 발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과거의 것처럼 고통스럽게 피 흘리는 감상주의적 모습이 아닙니다. 보다 사실적이죠. 건장한 근육질의 노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빛으로 선명한 반면 세 명의 로마 사형 집행자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죄인과 자신들의 행위에 떳떳하지 못한 집행자들의 대조. 그들은 제각기 십자가를 세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임으로써 베드로의 평온한 모습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라바초는 생동감과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카메라 옵스큐라나 거울, 인조 조명, 조리개 등의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델몬테 추기경과 친분이 있었던 갈릴레오를 만나 렌즈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업실 전체를 옵스큐라로 만들었지요. 자신의 작업실을 암실로 만들고 인조 조명으로 빛과 그림의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고안해낸 빛과 어둠의 대조를 후대에서는 테네브리즘 기법이라 불렀습니다. 카라바초가 롬바르디아에서 미술을 배울 때 지롤라모 사볼도와 안토니오 캄피의 강한 빛과 어둠의 대조를 자기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바로크라는 방식을 위해 베네치아 화풍도 참고해서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의 막스 플랑크 미술사 연구소의 소장 시빌 에베르트 슈페레의 분석에 따르면 카라바초가 로마에 없던 빛의 기법을 독창적인 자기 스타일로 차용해서 효과적으로 마케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자성의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신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성화를 그리고자 했지만 카라바초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어 세속적인 묘사를 이끌어냈고 이런 독창성 때문에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카라바초에게 빛은 밝게 비추는 조명 이상이며 하나님의 빛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화가들은 이제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죠. 카라바초는 동시대 화가들은 물론 시인들, 후대 화가들에게도 그의 천재적 예술성을 평가받았습니다. 가스파레는 카라바초가 그림에서 사용한 빛의 효과를 가리켜 빛이라는 신의 기술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카라바초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카라바치스티라고 부릅니다. 바질리오네, 카를로 사라체니, 구에르치노와 같은 예술가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동안 카라바치오의 미술 스타일에 전념하며 유럽 전체에 카라바치즘을 전파하였습니다. 카라바치오의 그림은 1600년 당시 두 점에 600스쿠디, 약 1500유로에 팔렸다고 합니다. 동시대 대학 교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성공은 많은 숭배자도 생기지만 반대로 수많은 라이벌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는 생전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많은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위 그는 바로크 회화를 창시한 천재 화가였지만 보헤미안적이고 반항아적인 거친 성품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우발적인 살인으로 로마를 벗어나 나폴리, 말타, 시실리 등을 전전하게 되죠.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바로크적인 격정적인 삶을 39세에 단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한 지 60여 년이 지난 1672년에 카라바초 전기를 펴낸 지오바니 벨로리는 그를 타락한 실패자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유럽의 미술사에서 카라바초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이 되었죠. 그러나 미술사 연구소 소장 슈페르에 따르면 오늘날까지도 카라바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카라바초가 미술사에 끼친 진정한 가치는 르네상스 이래 혁신적으로 빛의 원천과 방향을 제시한 화가라는 점입니다. 카라바초가 지닌 불명예는 바그리오네가 걸어온 명예 훼손에 대한 소송, 라누키오 토마소니에 대한 우발적인 살인사건 등에서 비롯되었죠. 슈페레는 이 모든 걸 크게 의심하는데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다른 사회적 성향과 취한 상태였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 같은 동시대의 거장들 역시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는 짧은 기사거리와 우편물 몇 점,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작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뿐이죠. 카라바초, 그의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슈페레는 카라바초를 역사 속 미국의 인물로 놓아두려 합니다. 저도 슈페레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카라바초가 남긴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